우리가 지금까지 왕국에 대해서 쭉 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 누가복음 본문까지 보게 되면 왕국에 대한 킹덤 혹은 나라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원래 설교의 원 제목은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원 제목은 The Forward Back Kingdom이에요. Forward Back Kingdom.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주 동안 8월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는 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깨달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텃밭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텃밭들 보니까 많이 하세요. 저희 집은 텃밭만 하면 텃밭에서 이 자라는 것들이 다 어제도 이제 텃밭에서 깻잎을 이렇게 따왔거든요. 깻잎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쪼글쪼글쪼글쪼글 돼가지고 어쨌든 그 볶음밥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니까 깻잎이 판판할 필요는 없지만 농사 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텃밭에다가 뭘 키웠는가 하면 해바라기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해바라기 키워보셨나요? 네, 해바라기를 키우면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두 종류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해바라기는 이렇게 쫙 예쁘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꽃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꽃이 있고요. 어떤 해바라기는 이게 펴놓으면 똑같을 것 같은데 길이가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해바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해바라기는 꽃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자라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머리가 무거운 사람은 살짝 쳐질 수 있는 것처럼 겸손해서가 아니라 꽃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바라기를 키우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인생이 자라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말로 곧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멋있게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꽃은 폈지만 해바라기 꽃은 달렸잖아요. 근데 그 꽃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울어지고 꺾여지고 땅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인생이 한번 꽃 피워보기를 위해서 살고 갑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비즈니스에서 한번 꽃을 피워봤으면 혹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꽃을 피워봤으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데 있어서도 꽃을 피워봤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가지가 축축 처지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두 종류의 해바라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해바라기는 이렇게 곧바로 자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꽃이 멋있게 서 있을 수 있었고 어떤 종류의 해바라기는 이렇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기울어서 땅바닥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꽃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런 해바라기, 두 종류의 해바라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극명하게. 농사 안 지어보셨나요?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그냥 놔두면 첫 번째처럼 될까요? 두 번째처럼 될까요? 두 번째처럼 돼요. 해바라기가 곧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의 존재 자체가 꽃의 무게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 가지가 이렇게 굵어 보이지만 거의 1년 자라고 마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꽃을 아름답게 달고 정말로 세상에 보란듯이 한번 그 얼굴을 세우고 싶지만 그럴 수 있다 없다? 해바라기는 그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를 땅으로 쭉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해바라기들은 꽁수가 숨어 있어요. 뭘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쫄대. 들어보셨어요? 고추 농사하면 어떻게 해요? 고추 다 심잖아요. 고추도 똑같잖아요. 옆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쫄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딱 세워주고 거기다가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자랄 때마다 묶어줍니다. 그러면 그 해바라기가 곧게 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그 무거운 꽃을 자기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연의 본질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꽃의 무게를 옆에 서 있는 기둥의 도움 때문에, 쫄대의 도움 때문에 꽃꽃이 세워서 꽃으로 하여금 멋있게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 쫄대와 같은, 이 막대와 같은,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hope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옆에 기둥을 세워주지 않은 해바라기처럼 바닥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꽃을 한번 멋있게 펴보려고 했는데, 자식 한번 멋지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꾸 낙담하는 거예요. 사업 좀 한번 참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복이라고 보긴 힘든데, 어쨌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내가 꽃은 피우고 싶은데, 꽃은 가지고 있는데, 꽃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그 꽃이 계속 축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지 뭐. 여러분들,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이렇게 고치면은 정말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인생을 조금 조금씩만 더 살아가다 보면,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 꽃을 갖다가 아예 밑에다 쳐박아 버려요. 대한민국에 가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잖아요. 요즘에는 효자 효녀의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어떤 아이들이 중학교 때 효자 효녀일까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중학생쯤 됐는데 효자 효녀는 어떤 애들이냐 하면,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잡잖아요, 애들을. 그렇죠?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잡으니까 애들이 꽃을 봐요, 처음에는. 아, 저런 꽃을 피워야 되나 보다. 서울대를 가야 되나 보다. 하버드를 가야 되나 보다. 꽃을 막 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고 자기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되면 그 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서 중학교 때부터 아예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그 영광의 꽃을 내가 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꽃을 그냥 땅에다 박아버려요. 지금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되고 싶은 게 뭐니? 아마 대답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도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무게와 짐을 가지고 그 인생을 땅에다가 처박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젊고 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사귈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이민사회를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민사회는 언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국을 떠날 때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역량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인생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꽃, 내가 피워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을 그냥 땅에다 처박아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낙관주의와 소망이 여러분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낙관주의와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낙관주의는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근자감. 뭔지 혹시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여러분들, 이런 낙관주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풍파를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낙관주의는 그냥 내 상상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보증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 생각, 내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것은 나의 현실과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억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희망사항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얼마나 더 발전하겠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슬픈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아까 뒤에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참 많이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성장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보여요. 제가 때로는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이들한테는 특히 좀 엄하게 제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기껏해야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낙관주의는 절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요 3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32절 한 절만 딱 볼 겁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여.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진 장군 같은 너희여 대통령은 한번 해볼 만한 너희여 최소한 하버드는 갈 만한 너희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부담감 훅 급상승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 큰 자들이요. 너희 위대한 자들이요. 너희 잘난 자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은 무리요. 실제 헬라 원문에 가면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너희 어린 양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다가 꼬꾸라질 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걸 알고 니들이 잘 되면 내가 축복해주고 너희와 함께해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게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어린 양인 걸 알아. 가다가 꼬꾸라질 수밖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인 걸 내가 알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잘남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가 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는 원래 무서워해야 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그만 개는 큰 개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어린 양과 같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꼬리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젖어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저 희망사망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분명한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요. 어린 양들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하지만 나의 능력 때문에 너희들 소망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들 능력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능력으로 너희들 소망을 가져도 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잘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고요. 희망 없고 능력 없고 내가 쓰러져서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너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약함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쌀 다 뺏기고 나무들도 다 베어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다시 되돌려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나라를 되돌려받는 것은요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광복이 언제 이루어졌죠? 8월 15일입니다. 우리 July 4th만 알면 안 되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사진들 많이 보죠? 막 그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이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몇 월 며칠 날 찍은 건지 아세요? 8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정치적이지 않더라고요.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생각보다 개인적인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사진들은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8월 16일 사진이에요.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낮 12시에 패배를 선언하고 종전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명이면 한 서너 명만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일본 말이었잖아요. 일본 말 잘 못 알아듣고 라디오 전파도 찍찍찍찍찍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8월 15일 내내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안 임했던 거예요? 안 임했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서 식민지의 백성으로 하루 더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을 지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맞아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 그 나라가 나의 것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나는 자유인이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정말로 힘있게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그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것들을 우리의 모든 수치당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땅을 향해서 우리의 꽃을 우리의 얼굴을 쳐박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다 당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나쁜 것들도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놓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왕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슬픈 것들, 나쁜 것들은요, 결국에는 기쁘고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변할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악과 고통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고 It is so good,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상황으로 전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로 인하여서 더 나은 것, 최고의 것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과 어려움들과 악한 상황들은 그 최고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잠시 잠깐의 임시의 훈련이요 희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부활로서 끝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뭐 좀 해보고 이 땅에서 좀 누려보고 이 땅에서만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에게 현실로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이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3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잘 쫓아오고 혹시 제가 제대로 읽나 잘못 읽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맞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진짜 어디가 틀렸는지 틀렸어요.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기억하시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한글 성경이 번역이 가끔씩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글 성경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나라를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찾아가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아침에 그 유스아이들과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 미리 아는 거잖아요. 돼지피와 선지 말고 미리 선자에 알 지자, 미리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써야 되는 시제는 뭡니까? 미래 시제여야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 중에 과거 시제가 참 많습니다. 뭐뭐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오늘 아침에 얘는 뭐냐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아이성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 내가 이미 아이성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 시제를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유명한 영화 중에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왔던 그 사람이 벌써 60이 다 됐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아직도 20대예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부까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가 3부까지 나오는 영화면 상당히 유명하고 잘 된 영화인데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세요? 막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또 학생들도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직 과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여행을 가지 않아요. 시간여행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삐용 타고 어디로 가요? 과학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타임머신 삐용 타고 미래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시간여행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시간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미래의 왕국이 오늘의 현재의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놀랍고 완성되어 있고 좋은 것인지.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순간,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뒤돌아봤을 때 말이 되는 것들 되게 많지 않던가요? 예수 안 믿더라도 나중에 다 뒤돌아보니까,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었나 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까지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한 점 흠도 티도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 그림으로 어딜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의 삶에서 그 미래의 왕국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졸업식 졸업사라고 얘기를 하죠. 졸업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connecting the dots예요. 점들을 연결하기. 이 사람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제일 크냐 작냐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진짜 부자로 평탄하게만 살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사실 뭐 죽을 때도 그 병으로 죽었잖아요. 자기 그 술을 다 못 살고 죽었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삶이 순탄치가 못했어요. 자기 엄마가 대학원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싱글맘이 아들을 키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다가 맡깁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욕심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최소한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들에게 입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입양기관에다가 자기 아들을 넘겨요. 그런데 이제 입양을 누군가가 하기로 해서 스티브 잡스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그 입양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류 사인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버려지게 돼요. 중간에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시골에 사는 대학 입구도 못 가본 아버지 뭐 이런 교육도 거의 못 받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아들을 입양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입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of course 당연히 우리가 입양하죠 했는데 누가 반대했는가 하면 스티브 잡스의 생모가 반대를 해요. 왜? 아까 걸었던 그 조건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어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 아기를 반드시 대학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사인을 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평탄하게 나름 커요. 근데 대학을 갑니다. 리드라고 하는 대학에 가거든요. 리버럴 아트 쪽으로는 꽤 이름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리드라고 하는 대학을 갔는데 6개월 딱 한 학기를 다녔어요. 우리 학생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도 생각 있는 놈이었어요. 6개월 딱 다니고 자기 엄마 아빠가 평생 동안 농부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세이빙을 했겠어요. 얼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이빙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트위션으로 나가는 걸 보고 학교를 그만둬요. 자기가 재밌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학교를 그만두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티브 잡스는 자기 생부가 아닌 걸 알았거든요. 나를 낳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의 내가 피를 쪽쪽쪽 빨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 정도 생각은 있어야 여러분들 대학 다니는 겁니다. 대학 누구나 다 다니니까 다녀야지. 천만의 말씀. 대학은 누군가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갈 만한 의미가 있도록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어쨌든 그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학교를 떠나지는 않고 학교 그 캠퍼스에서 친구 기숙사에도 들어가고 계단에서도 자고 이러면서 그 한 학기를 버티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가
스티브 잡스가 그랬을 때가 1970년대 정도 되거든요. 그때에 한참 이제 히피 문화 끝물이었어요. 히피 문화가 끝나고 이제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들에서 이렇게 막 추구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 중에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캘리그래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서예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쉬운 현대말로 번역하면 손글씨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는 컴퓨터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이미 그 글꼴이 다 있잖아요. 폰트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글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벽에다가 이런 거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쓰는데 그 캘리그래피 글 손글씨로 잘 쓰는 걸로 유명한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기가 나머지 원래 전공 수업은 들어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 수업들 들어가면서 야 이거 재밌다 하고 지난 거예요. 근데 졸업했더니 졸업은 아니죠. 졸업도 못하고 그 학교를 이제 결국엔 떠났는데 결국엔 써먹을 게 없는 거죠. 뭐 손글씨 잘 써서 뭐 하겠어요. 뭐 캐셔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이 친구가 스티브 워즈니아키라고 하는 아주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데 거기서 만든 회사가 뭐예요? 애플 회사에서 만든 회사가 매킨토시잖아요. 매킨토시에서 처음으로 글꼴, 폰트라고 하는 개념을 컴퓨터에 집어넣은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리고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뒷이야기는 더 있긴 한데 그러면서 자기의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서전이라든지 뉴스기사 같은 거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좀 그래요. 근데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그렇게 막 열심히 믿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는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생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학도 들어갔지만 대학 중퇴했잖아요. 얼마나 그런 열등감이 좀 있지 않겠어요? 대학 들어갔다가 그걸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끝내지 못하고 그 나와야 되는 그 처절함?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겪기 힘들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본인이 애플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보니까 착착착착착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 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살면서 그 점들을 잘 찍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단지 희망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점이 진짜 나중에 의미 있는 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죠. 우리는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완성된 미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슴 탁 펴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완성하신 왕국의 왕들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누구도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작은 일도 의미 없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그 나라의 완벽한 통치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지금 그 과정을 내가 기분 좋건 내가 기분이 다운되건 상관없이 겪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갔다 온 사람이라고요? 완성된 미래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인생 가운데에 아, 나 이제 끝났어.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먹었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아직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치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견디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도 endure라는 단어가 있고 en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 단어 그 표현 그대로 endure, 인생은 견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enjoy하라고. 근데 막 방탕한 그런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건 동참할 텐데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과 기대감과 놀라운 경외로움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하셨습니까?
진심으로 초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다짐했을 때 예수를 그저 초청장 가지고 우리 집에 잠시 방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초청장 들고 잠시 잠깐 왔다가 그저 약간의 리모델링, 네 인생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됐구나, 내가 여기 고쳐줄게,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는 청사진을 가지고 와요. 건축물 만드는 그 도면 있잖아요. 도면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문 옆에 닦아가지고 그 못 빠진 거 다시 빼고 다시 톡톡톡 박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밖에서 뿌옹 하더니 불도저가 지금 내 집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자그마한 오두막 집에 예수님이 와서 조그만 사진첩 더 달아주고 조금 더 예쁘게 우리 자식들 조금 지금 공부 못하는 거 조금 더 잘하게 해주고 사업 잘 안 되는 거 조금 더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는 오두막집을 단지 수리하고 조금 더 예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오두막집을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웅장한 성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불도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어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부족하고 지금 당장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마지막이 내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셨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온 인생을 지배하는 룰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저 도덕적인 변화나 생활의 발전, 개발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것을 폄하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가지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 주일날 빠지지 않는 예배도 나오고 뭐 이런 뭐 11조도 내가 딱 지켜가지고 딱 하고 뭐 이런 세상에서도 보기에 착하게 욕도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그것과 착각하진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변화와는 달라요. 여러분, 도덕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 혹은 사업이 좀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 이건 다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찬란한 거예요.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나의 하나의 인풋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내 눈에 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여요. 믿음의 눈을 뜨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제발 그걸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 왕국의 능력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얼마나 이끌고 갈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기대감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 우리가 존경할 만할 것 같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쨌던 사람이에요? 겁쟁이였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죽으러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아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주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겁쟁이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도망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지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 세워서 쓰십니다.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의지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자기 집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한번 해봐야 하고 하는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도 결국에는 변해서 예수의 왕국에 충성된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겁쟁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바뀔지 몰라요. 그저 세계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 해바라기는 곧게 자라가며 꽃을 피워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실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어요.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그냥 그렇게 살다가 좀 포장 잘 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 포장지 다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은 절대 무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그 찬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두근거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말씀이죠.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성된 왕국이 우리를 그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장을 느끼고 있습니까? 남자 제자반때 제가 계속 도전하죠.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십니까?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삶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면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합당한 집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왕의 왕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왕이 살기에 합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과격할 정도의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미래의 왕국을 현재에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용기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